비율은 뭐 굉장히 길쭉길쭉하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망토가 있어야 되네요. 오, 너무 예쁩니다. 귀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귀염뽀짝하고 42살에 세일러문을 다시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상추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앞에 이렇게 쫙 깔아놨는데요. 네, 조금은 특별한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어렸을 때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애니메이션 달의 요정 세일러문 피규어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랫줄을 보시면은 오리지널 멤버들, 여기 윗줄이 더 나오는 이제 베리에이션 애들 이렇게 10종, 그리고 하나 빠지면 섭섭하겠죠? 턱시도 가면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빠르게 한번 훑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시작을 하시죠. 이런 식으로 놓고 봤을 때에 미소녀 전사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 느낌. 뒤쪽도 책꽂이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놔도 네, 그림이 예쁜 건 아닌가요? 세일러 머큐리입니다. 수성. 머큐리는 조금 공부를 잘했던 기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90년대에 이 역을 봤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뭐 손 파츠 이런 것들은 따로 막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특징적인 피규어들의 액세서리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동안에 드래곤볼 굉장히 많이 만져봤잖아요. 근데 와, 얘는 정말 가느다랍니다. 많이 안 만져봐서 그런가? 오, 굉장히 얇고 이거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실제로도 잘 안 서네. 컴팩트 파우치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약간 우리 때 따지면 약간 전자사전 느낌일까요? 닫힌 거 하나, 연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표정 파츠는 그냥 일반 파츠 외에 추가로 3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앞머리를 떼낼 수가 있네요. 이거를 이렇게 붙여주면 세일러 머큐리의 특유의 바이저를 통해서 뭔가를 보는 이거랑 이제 세트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은 세일러 비너스입니다. 금성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얘가 약간 세일러문이랑 같은 금발이어가지고 비슷한 듯 조금 다르고 얘도 약간 말괄량이었던 기억이 좀 있고 어렸을 적 제 취향으로는 제일 마음에 들었었던 예뻤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비너스가 미의 여신 아니겠습니까? 주황색 컬러를 하고 있고 금발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리본 포인트예요. 난 일단은 얘네가 잘 쓰질 않는 게 별로네. 아, 아래쪽에 스탠드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역시나 표정 파츠는 3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특징적인 친구는 얘인가 봐요. 얘 하얀색 고양이, 요 루나인가? 까만색 고양이가 있고 하얀색 고양이가 있었어요. 얘네가 마법을 줘가지고 전사로 변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 요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글라스 같은 거를 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 빨간색, 네, 테에 조금 더 특이한 거는 요 파츠를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손 파츠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가 있겠습니다. 달의 요정 세일러문 주인 되겠습니다. 얘 원래 이름은 세라죠, 세라? 실제로 세라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세라인가? 아마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서 세라복인가? 아, 요거 있네. 얘는 이거 있어야지. 문 크리스탈 파워! 이걸로 변신하잖아. 이거 달 표시되어 있는 거. 완전 초생딸이죠, 초승딸 요거. 와, 비율은 뭐 굉장히 길쭉길쭉하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은 고양이, 얘가 루나인가? 얘는 네로 아닙니다. 네, 김종국 형님 네로 그거 아니에요. 역시나 표정 파츠가 3개가 들어가 있는데 귀여운 것도 있고 응석을 부리는 울고 있는 듯한 느낌의 표정 파츠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말에 촬영하고 있는데 살짝 민망하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계신데 너무 소녀소녀한 애들이 자꾸 나오니까 오히려 좀 신기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세일러 마스입니다. 이 마스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좀 선한 느낌이지 않았나? 내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와서 42살에 세일러문을 다시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용기까지는 없었고. 자, 세일러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네, 죄송합니다. 빨간색에 빨간색 구두까지 포인트를 하고 있고 신발도 다 조금씩 달라요. 부츠를 신고 있는 친구도 있고 스트랩이 있는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이힐 신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러네요. 부적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손에 끼는 이런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표정 파츠는 3개가 추가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총
천연세계의 색감을 좀 보니까 그래도 좀 기분 좋지 않으세요? 시커먼 것들만 보다가 또 이렇게 약간 예쁜 친구들을 또 보고 있습니다. 약간 리더는 아니지만 카리스마도 좀 보여줬었던 것 같은 세일러 주피터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얘가 키가 좀 제일 컸던 기억이 좀 있는데 이렇게 약간 포니테일 머리를 한 세일러 주피터고요. 녹색의 세일러복을 입고 있습니다. 부츠를 낮은 거를 좀 신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핑크색 리본을 앞뒤로 하고 있네요. 오 봐봐 내가 맞네. 어머 봐봐 크잖아. 얘 크잖아. 오 그래도 이거를 제가 네 캐치를 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역시나 표정 파츠 3개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특이한 거는 안테나가 머리통 앞에 들어가 있는 파츠가 하나 있네요. 약간 포즈가 이런 포즈가 어이 다나카 아니야? 이런 포즈를 하긴 했네요. 이런 포즈를. 네. 자 이렇게 오리지널 멤버 5명이 있으면 요 분을 빠뜨리면 안 되겠습니다. 뭐 사실 오늘의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턱시도 가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도 그냥 모자 눌러 쓰고 하얀색 그냥 안경 같은 거 좀 두꺼운 거를 썼는데 못 알아보더라고. 말이 되나? 본체는 위에 이렇게 모자와 함께 일체형 안경을 쓰고 있는 거 눈이 이렇게 안 보이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외에 위에 얼굴 파츠가 두 개가 더 들어가 있네요. 바꿔 끼워주면 눈알이 더 있는 파츠로도 얼굴을 교환을 할 수가 있고요. 안경은 탈착이 되지 않고요. 헤어 파츠는 이렇게 잠깐 빼가지고 헤드 파츠를 얼굴 파츠를 넣을 수가 있어요. 아, 잘생겼다. 이런 식으로 잘생긴 쌩얼까지도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턱시도 가면에 망토가 뒤에는 까만색, 앞에는 빨간색으로 3단 분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루엣을 접을 수도 있고 펼친 느낌을 줄 수도 있네요. 장미! 야, 이거 장미 있어야지. 장미가 탁 꽂히지 않나? 그러면 어머! 턱시도 가면 도와주러 오는 거잖아요. 네, 이 장미가 하나 들어가 있고 마법 지팡이일까요? 채찍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이거 뭐야? 그거를 조금 넣고 다니는 용도의 파츠인가 봐요. 여기 하나가 더 있네. 그리고 변신할 때에 쓰는 금색 별 모양의 파츠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턱시도 가면 이제 이렇게 망토를 한번 씌워볼게요. 망토가 있어야 되네요. 오! 너무 예쁩니다. 그 망토도 조금 느낌 있게 이렇게 펼치는 것보다 한쪽 약간 접고 한쪽 살짝 비대칭으로 이렇게 날리는 느낌. 멋있네요. 아, 근데 이게 뭔가 스탠드가 네 집게가 조금 아 와씨 집게를 고정할 수 있는 꼬지가 있네요. 여기다가 꽂는 거네. 야 얘네들 진짜 그래 내가 미안하다. 아 괜찮네요. 와 야야야야야 후발주자들 5명입니다. 토성이에요. 세일러 세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부터는 기억이 조금 흐리드리다긴 합니다. 어색하네. 나 얘 약간 처음 보는 느낌인데? 흑단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연보라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뭔가 조금 무시무시한 창을 들고 있어요. 포징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얼굴 표정 파츠 3개 추가로 되어 있고 키도 좀 작아.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약간 작은 그죠? 다음은 세일러 우라노스입니다. 제가 얘는 기억이 확실하게 납니다. 와 키가 엄청 큽니다. 네, 굉장히 큰 키에 진한 남색의 유니폼을 입고 있고요. 레몬색 리본을 하고 있고 쇼커트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이 친구는 표정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네 개. 하트 뿅뿅인 이 표정이 유니크한 표정 파츠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또 팔짱을 끼고 있는 전환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보시면은 뭔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올 법한 휘어진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석도 이렇게 세 개가 박혀 있고요. 이름이 이제 천왕성이고 그렇지 실제로 뭐 우주에 가서 싸우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세인트 세이아나 이런 게 뭐 별자리를 약간 모티브로 캐릭터를 만들었듯이 태양계 행성을 모티브로 만든 느낌입니다. 세일러 넵튠입니다. 해왕성이에요. 제가 아까 보니까 팔짱 낀 파츠라고 했는데 뭔가 요 친구는 변신 포즈를 할 수 있는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시원시원하게 쭉쭉 뻗은 다리와 팔을 자랑을 합니다. 좀 진한 녹색이 또 포인트고 옷 색깔이랑 머리 색깔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정 파츠 역시나 3개가 더 들었고요. 특징적인 파츠는 바로 이 거울입니다.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거울과 넵튠의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참 죄송합니다. 갈수록 할 말이 없네요. 아니 우리 직원도 보더니 아니
세일러문도 리뷰해요? 하면서 엄청 놀라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리뷰라기보다는 오늘은 그냥 예 그냥 언박싱 정도 다. 언제는 뭐 전문적인 리뷰했나 내가? 저희 예전에 그 슈퍼전대 변신기가 지금은 막 진짜 비싸잖아요. 특히나 상태 좋은 애들 테크노브레스나 네, 프리즘브레스나 이런 애들은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그에 못지않게 비싼 네, 아이템들이더라고요. 이런 요술봉, 이런 변신 아이템, 문 크리스탈 파워 메이크업 이런 것들 가격이 또 천정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이런 세계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또 알게 됐습니다. 세일러 플루토입니다. 나는 뭐 얘는 진짜 모르겠다. 카리스마 있어 보입니다. 피부 톤이 이제 다른 애들에 비해 에서는 조금 어두워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맞나? 그냥 어둡게 나온 건가? 뭐 세일러문 전문가들이 계시다면 한 번씩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 노래나 기억나고 그죠? 내용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오, 근데 굉장히 긴 머리를 하고 있고 약간 고동색의 또 유니폼을 입고 있네요. 요게 이제 명왕성이에요. 명왕성 플루토. 네, 예전에는 우리 때 배울 때는 이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해가지고 명왕성이 이제 우리 태양계인 줄 알았지만 2006년인가 이게 왜 소행성으로 분류가 됐대요. 그 태양계가 아니래요. 뭔가 열쇠 느낌의 마법봉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약간 요렇게 그죠? 역시나 표정 파츠는 3개 들어가 있다. 아니 왜 우라누스만 뭐지? 표정 파츠가 하나 더 들었을까 했는데 근데 전부 다 머리가 길어. 원가가 사실 좀 더 올라간다고. 플라스틱을 많이 쓰니까.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플라스틱을 조금만 써도 되니까 표정 파츠를 하나 보너스로 넣어준 게 아닌가라는. 이 뭔 개소리야! 자, 이렇게 추가 4인방의 마지막 요 친구입니다. 꼬마 세일러문이라고 불렀었던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표정 파츠는 딱 3개만 들어가 있네요. 굉장히 작습니다. 최단신 핑크색에 빨간 리본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귀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귀염뽀짝하고 보시면 이렇게 마법봉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요거 보면 약간 요술공주 핑키 느낌이 좀 나는데. 그리고 앞머리 파츠를 또 이렇게 교환을 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바꿔주면 하얀색 머리핀이 두 개가 더 올라가 있는 느낌입니다. 요거는 뭐 변신 아이템인지 아니면은 추가로 뭔가 넣어줬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귀엽습니다. 귀엽다 말 외에는 뭐 할 말이 없네 진짜. 그리고 되게 뿌듯하다 모아놓고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11명의 달의 요정 세일러문 캐릭터들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여성여성한 캐릭터들은 마블 히어로들, 뭐 DC, 뭐 빌런들 이런 친구들 외에는 정말 생소하기는 한데요. 또 만져보니까 또 이런 또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추억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네, 상기시켜드렸으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물 예쁘게 전시해놓을 테니까 후니버셜 스튜디오 와서 구경 또 하시고요. 세일러문에 관련된 또 재밌는 일화 있으시면 또 재밌는 추억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